데이터로 눈에 찍히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연차가 높아도 이제는 더 이상 짬으로 우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재밌는 제품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바로 벨카 포토필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시점에는 연스페셜티 몰에서 월픽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 벨카 포토필터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추출되는 현상을 데이터로 볼 수 있고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에스프레소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포터필터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하단엔 스파웃이 달려 있고요. 이 스파웃을 밑으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아래 농도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바스켓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IMS 18g짜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포터필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추출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추출하기 전에 앱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벨카 포터필터는 기본적으로 앱과 연동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앱스토어에 벨카를 다운을 받으셔서 앱을 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상단에 벨카 필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벨카를 검색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은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위에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뜨죠. 하단에는 스케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울을 연결해야 함께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저울이 없는 분들은 연결하지 않으셔도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디테일한 데이터는 보실 수 없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아이콘 로그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카메라와 사진첩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로그는 사진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출하는 프로파일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이전 추출한 프로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레코딩이 있죠. 이 녹화 버튼은 말 그대로 추출할 때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앱과 연결을 했으니까 간단히 추출을 해볼게요. 이 온도가 한 40도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물 흘리기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는 케냐의 띠리쿠고요.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입니다. 18g을 도징해서 36g 정도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27초에 37g 추출을 했고요. 저울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먼저 그려지는데요. 맨 첫 번째 데이터는 압력, 그리고 그 오른쪽 거는 바스켓 안에 있는 온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본 버전에는 측정이 되지 않는 데이터예요. 상위 모델에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라 오늘 이 왼쪽 두 개는 이야기를 안 할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스파우 템퍼레처, 커피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 주황색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이 EC입니다. 커피의 농도를 가리켜요. 지금 보시면 농도가 한 9 정도로 가서 좀 진행되다가 11 정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C 그래프는 실시간 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결과만 데이터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데이터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추출이 완료된 커피를 준비했는데 이 커피를 이 포터필터 위 센서에 흘려보내면 농도 그래프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소량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넣으면 갑자기 그래프가 하강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게 커피의 농도가 높다가 물과 같이 희석됐을 때 농도가 갑자기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결과물이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추출된 무게, 그 다음은 유량입니다. 퍽의 저항이고요. EC 곱하기 플로우, 농도 곱하기 유량의 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보시려면 저울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아카이아, 펠리시타, 히로이아, 그 다음에 디플로이드 저울, 이 네 가지 저울만 현재까지는 연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펠리시타 저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동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누르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요. 저울이 이 벨카 앱과 연동이 됐다라고 저울이 연동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18g을 도중하고요. 저울이랑 연동했을 때 확실히 이전보다 많은 그래프 차이를 보실 수 있죠. 초당 유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추출 후반 흐름이 빨라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죠. EC 곱하기 플로우, 커피의 농도 곱하기 유량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최종적으로 커피 한 잔에 어느 정도의 농도가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 있느냐를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동일하게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에 추출했던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비교를 누르시면 내가 바로 이전에 추출했던 그래프를 배경에 놓고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추출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샷 버튼을 누르고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벨카로 샷을 측정할 때는 저울이 움직이면 데이터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놓고 추출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동일하게 추출을 했거든요. 지금 이 C 그래프의 변화만 봐도 두 가지 에스프레소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에스프레소는 14 정도가 최고점이었는데 두 번째 잔은 16을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하락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농도를 더 높게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잔을 맛 한번 볼게요. 전 지금 개인적으로 센서를 봤을 때 첫 번째 잔보다 두 번째의 산미의 강도가 훨씬 더 높고 조금 더 날카로운 텍스처가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 뽑은 에스프레소는 레몬이나 오렌지 톤까지 같이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추출한 에스프레소는 레몬이나 라임 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있고 텍스처는 첫 번째 게 좀 더 달고 부드럽고 밸런스 있고요. 두 번째 잔이 살짝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요. 한 번 더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대로 꺼지지를 못했는데 피크를 자연스럽게 찍고 선형적으로 밑으로 하강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맛있는 샷이었을 것 같아. 내 경험상 지금은 잘 안 나타나는데 가끔 가다가 데이터가 굉장히 튈 때가 있거든요. 피크를 쳤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피크를 치거든요. 그럴 때는 부정적인 샷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이건 물론 커피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물들이 커피퍽을 전체적으로 잘 통과해야 밸런스 있는 샷을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EC 그래프, 그러니까 커피의 농도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물의 흐름이 막혀서 어느 일정 부분의 커피에 물이 제대로 투과하지 않았다는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물이 투과하지 않은 쪽에 스며들고 커피를 추출하다 보니까 농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추출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이 좀 편추출됐다, 채널링이 났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의 루틴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면 어떤 부분을 고치면 다시 일관성이 좋아지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그래프였을 때 맛이 가장 좋았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비교 그래프로 놔두고 영업에 들어가셨을 때 그 그래프 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 하시다가 이 그래프가 달라지거나 하면은 그 샷은 고객한테 드리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을 좀 몇 가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100% 잘 활용해서 쓰려면은 저울이랑 같이 연동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울이 없는 분들은 저울을 같이 구비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고 이거를 상시로 걸어놓고 쓰시는 분들은 자꾸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할 때만 사용해서 세팅을 하고 영업을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포터필터를 사용하시는 거를 아직까지는 추천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포터필터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높이가 좀 높고 좀 큽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저울에 놓고 0점 잡으시는 분들은 벨카에서 제공해드리는 기본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0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가 커서 오토템퍼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게 기본 포터필터의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마르조코라든지 블랙이글 제품의 날개의 위치가 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포터필터를 이렇게 정 가운데로 와서 장착하기가 힘들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출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재밌어요. 그래프를 보다 보면 내가 정상적으로 추출했던 나의 루틴도 굉장히 틀렸을 때가 많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난 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짬으로 우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자꾸 상용화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데이터로 눈에 찍히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연차가 높아도 실력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연차 낮은 바리스타도 데이터를 근거로 발언을 할 수 있겠다, 비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명히 이 씬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결론, 에스프레소도 데이터를 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이 제품은 TDS 측정기처럼 정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추출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제품이다. 결국에는 커피는 센서리죠. 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래프가 나빴더라도 맛을 봤을 때 괜찮았을 수가 있고 아무리 그래프가 좋았더라도 맛을 봤을 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벨카를 쓰신다면은 데이터에 갇혀서 사고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매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일관성 있는 에스프레소를 객관적으로 추출하고 싶으신 분들, 납품을 하거나 교육을 하실 때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 확실히 현장마다 추출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에스프레소 프로파일러가 있으면 환경에 맞춰서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홈바리스타 분들은 그냥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추출 루틴이 맞나? 이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원인을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백화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